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경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현정의 허찬지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3년 6월 14일 금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6월달은 이제 5주차 경마가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은 좀 많은데 시간 많다고 뭐 기다릴 분들은 없죠? 네? 네? 5주나 4주나 뭐 네. 매주 열리는 매주 게 경마니까 똑같죠. 매주 이겨야 돼요. 네. 네. 뭐 좀 느슨하다고 저희가 느슨하게 이겨갖고는 안 됩니다. 매주 이겨야 되는 그런 경마이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뜨듯이 매경주 이겨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좀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제 대상경주가 또 열렸었잖아요. K&MB. 예, 부산 K&MB. 요즘 이 대상경주가 서울경마도 그렇고 부산 현지에서 일어나는 대상경주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변들이 속출을 해요. 예, 좀 그죠? 이변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그 납득이 가는 그런 이변이 나와야 되는데 대상 경주뿐만이 아니고 일반 경주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터져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마팬 여러분들이 갈피를 좀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지난주 K&MB는 작년도 그랑프리 준우승마죠. 네. 우승 터치란 마필이 아주 졸전을 펼치면서 그것도 말 좀 탄다는 의미 그 욕심을 상금의 욕심을 낸 건지 물론 상금의 욕심이 나니까 좀 무리해서 뛴 건 같아요. 네. 초원의 별을 따라하면 무리한 것까지는 좋은데 말 상태가요. 말이 조금 지난번보다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에? 그래도 참고 탔으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비지 않고. 그렇죠. 뚝선배에서도 어차피 그 초원의 별을 따라가가지고 그 낙승을 거뒀던 그 우승 터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1600에서 무리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요즘 대상 경주들을 보면은 이 카드를 할 때 탄이란 걸 만들어 놓거든요. 왜냐하면 터지게끔 예? 이미 짜고서 그냥 탄을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 이제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게끔 이 카드를 하는데 경마판도 요즘 자꾸 느낌이 이상해져요. 탄이 만들어지는 경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사회 자체 내에서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냄새가 난다 그럴까? 그런 경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승터치 같은 경우는 전개도 그렇게 이상하게 탔고 마필 상태도 좀 안 좋았는데 제가 그 왜 이런 얘기를 드려야 하냐면요 게이트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설사를 하더라고. 설사도 그냥 설사가 아니고 뭔가 좀 설사약을 먹여놓은 듯한 설사예요. 줄줄줄줄줄줄 흘리게끔. 그러니까 섭생을 뭘 잘못 시켰는지 경주 전에 자꾸 그런 느낌이 이상하게 드러나요. 생각을 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경마는 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하더니 문세영이가 또 낙마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가지 그 좀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주들마다 대박이 터지거든요. 다 그죠? 터졌어요. 예, 그래서 엄청 터졌어요 지난주에. 탄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희 아무리 공부만 하고 조기 열심히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경주들이 좀 직감이 이상하게 오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 할 수 있는 실력까지도 이제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주일 동안 전 해봤어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부를 만드셔서 그때그때 추천한 말들을 적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말고 옥선 저희가 두 번 해드렸고 또 이 새벽의 태양을 또 노리고 들어갔던 경주에 또 옥선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150배가 나오니까 자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나가봐야죠. 이겨봐야죠. 저희 전의 전쟁이 그런 거 갖고 물러설 거면 전의 전쟁을 안 하죠. 그렇죠. 예. 다 깨부시고 이겨내야 됩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 공지해드릴게요. 금요일 날 당근 허찬진이 오전장에 들어갑니다. 제가 1, 2경주는 건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1, 2경주는 당일날 주로 흐름을 파악하고 그날에 또 배당들이 어떻게 터질 건지를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1, 2경주를 무리하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경주에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정원 의원이 중반부에 6경주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네. 제가 1, 2경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바로 3경주 찍고 들어갈 거고 이정원 의원이 6경주에 중반부에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주 특이사항을 보면은 주로가 건조주로가 되면서 바닥 추임말들이 단거리에서도 다 꽂히고 앞에 갔던 전형마필들이
죽는 경우들이 태반이었다. 서울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네. 특히나 부산 경마에서는 추임 마필들이 득세했던 그런 주간이었는데 이번 주는 또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이틀 동안 비가 오고 있어요. 예, 네? 부산. 그래서 또 주로가 또 지난주하고 또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진법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날 주로를. 그래야 그날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는 저희가 할 테니까 아, 또 그런 대비한 마번들. 그러니까 당일날 저희가 여기서 안 된다고 해도 주로가 바뀌어지면은 추천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뭐 최종병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전 추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보충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들 상황을 저희가 맞춰서 할 거예요. 자, 일경주 갑니다. 1000m 국내산 5분 마필 8대 단천한 접전구도인데 세게 보는 말 있으면. 예, 직전 경주 드디어 첫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 6번 우승 행진입니다. 입상 이후에 걸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29조의 상위군 마필들이죠. 2군 마필 미라클 원더, 3군 마필인 마오이 빅터. 29조 두 마리가 병합을 할 때 자, 곱살이 끼어가지고 같이 한번 붙여봤는데 5군 마필 치고는 상당히 좋은 스피드와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뭐 특출나게 빠른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 뭐 조성공 기수까지 기승을 했다면은 6번 우승행진이 선행으로 첫 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건 뭐 삼착승으로 걸려있고 이번 경주도 선행을 뭐 그냥 무던히 예. 받을 것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익스트림 호크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예. 안쪽에 있으면 몰라도 요건 뭐 안장까지 본다면은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코리아 킹의 우레시 퍼펙트 센스의 후지 그 다음에 이제 7번 익스트림 호크도 앞에 가는 말 다 기록들이 03초대의 기록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찢어질 거예요. 6을 놓고 또 배당판들이 쫙 찢어질 텐데 그렇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뭐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코리아 킹을 4월 19일 날 경주 때부터 추천을 계속 드렸어요. 제가 그 백파일 때도 추천을 드렸던 경주입니다. 네. 그때 삼복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터졌을 거예요. 그 경주에 1000배 가까이 1000배인지 하여튼 몇백 배가 터졌던 300배가 터졌을 거예요. 1000배는 아니겠죠. 300배가 터졌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추천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추천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번 코리아 킹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예요. 1000m고 국내산 5분 마필 8두의 단출한 접전구도인데 자, 요거 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정훈 의원. 예, 뭐 1경주하고 흡사한 마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3번 금포스타 데뷔 7점 만에 지난번 경주 걸음 변화를 보여줬는데 말도 좋고 뭐 편성도 이렇게 강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후지를 뭐 한 번 더 기승시켰다면은 2착 승군인데 역시 뭐 금포스타도 첫 승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선행에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발주가 뭐 바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고개가 좀 들리는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그걸 잘 후지가 이용을 해서 앞에 밀고 붙였는데 이번에는 견제들이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난번에 이 브레인 빅터랑 같이 뛰었었는데 브레인 빅터가 더 빨랐거든 출발이. 네, 맞아요. 외곽에서 더 빨랐어요. 네, 근데 얘가 밀고 나가서 그냥 후지가 됐는데 이게 어수가 견제를 좀 들어가지 않겠어요? 후지를? 근데 뭐 금포스타는 굳이 선행이 아니라고 물론 선입으로 되겠지. 네, 선입으로 되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강인기마로 팔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경주에 강대가리, 그렇죠. 강대가리로 거의 뭐 인기 1위죠. 네. 그래서 지금 쭉 보는데 견제할 만한 마필이 있다고 그렇다고 뭐 확 믿음이 가는 말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행 검사를 받고 나오는 마필 6번 용맹질주가 이게 좀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히는 것 같아요. 주행검사 때 이런 놈들이 꼭 실전에서 뛰더라고. 예, 그런데 그렇죠. 피로회복도 물론 9번이나 맞히고 게다가 또 상위군 챔프스토리랑 병합하면서 1조 말도 똥말도 없잖아요. 벽강렬과 그럼요. 예. 지난주도 뭐 예. 그래서 바로 들어왔고 저는 물론 3두 센 걸 인정합니다만 뭔가 좀 먹을 거를 찾다 보니까 6번 용맹질주의 용맹스러운 발걸음을 한번 기대해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부산 3경주 거리 1400 국내산 5군 마필들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당근호 선진이 노리고 들어가는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당근업 산지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예상가입니다. 제주에서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고 서울도 있었고 서울, 부산, 제주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적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예상가라는 점입니다. 지난주 팬 여러분들께 서울, 부산, 제주 지금 아마 자막에 나가고 있을 텐데 중요한 포인트에서 다 원틀 막건으로 배당을 다 때려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팬 여러분들께 강력한 막건을 제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특히나 이번 3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추천을 드렸는데 제 가슴에 시커멓게 멍어들게 한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 또 능력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해부를 했는데 팔려도 안 되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이런 점 다 파악한다면 중배당 막건까지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 2경주는 메인을 절대 안 잡아요. 거의 준메인 정도면은 2경주 정도 잡은 적이 제가 한두 번 있었는데 왜냐하면 주로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1, 2경주는 절대로. 그래서 3경주 다행히 노리는 마필들이 3경주에 출전했기 때문에 1, 2경주 주로 파악을 하고 3경주에 강력한 말몰이로 또 강력한 막건 제공으로 팬 여러분들께 승리를 가져다 드릴 거예요. 설령 실패가 된다 하더라도 일반 경주에서 보충을 해드릴 거고 오전장이니까. 그리고 제주 8경주하고 또 부산 8경주 부산 준메인하고 제주 메인이 남아있습니다. 이빨을 갈고 다 잡아낼게요. 그리고 이번 주구는 제가 미리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 6월달 승부로 들어가는 강승부 주간입니다. 당근허찬이 매경주 매경주 최선을 다할 거고 그중에 이번 부산 3경주는 아예 이빨을 갈고 노리는 마필들 지난번에 가슴속 깊이 다쳐놨던 마필들 이런 놈들을 중점적으로 해부해서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같이 응원하시고 승리하는 경주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4경주예요. 거리 1200m고 혼합 4군 마필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기 마필들 접전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라고 판단되는데 네. 이정원이요. 네, 뭐 직전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뭐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이에요. 8번 바다새. 일단 뭐 주행 악벽도 많이 잡혔고 직전에 다소 좀 선두권에서 무리한 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큰 여력은 없었는데 뭐 그래도 좋아지니까 그 정도 이제 버티는 근성을 보여줬죠. 일단 뭐 상대가 대발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오히려 지난번보다 좀 더 약해졌기 때문에 뭐 바다새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530km대에 되는 마필이죠. 톱스프링. 네. 지난번에 근성을 올려 붙여서 인기 9위의 마필을 갖다가 인기 1위의 신조엽에다 붙여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바닥으로 긴다고 그러는 거는 이건 마방 자체가 썩어 나가는 마방이에요. 이렇게 살아났다면은 한 번 더 올려 붙여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톱스프링을 좀 세게 보고요. 나머지 입상 가능마 중에서는 아인스는 오히려 부담 중량이 늘어서 좀 불리해요. 홀랜드가 탔다 하더라도.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막판에 날라왔던 원더풀 코리아나 안쪽에 어모멘트 트라스트라는 마필 후지기수 오전장에 1, 2경주에 좀 덜 보면 입상 인기 많고 못 들어오면은 이런 놈들을 차라리 배당으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제주 2경주죠? 네. 네. 900m고 한라마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구도인데 이거는 이정원 의원의 제주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제주 메인 승부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잘 맞춰서 공략을 해야 되겠는데 자 제가 한 마리 도와줘야 되겠네요. 예. 그죠? 도와주십시오. 예. 저는 배당말을 하나 이왕 도와주는 거 배당말 도와줘야지. 인기만 도와주면 뭐예요. 좋죠. 그러면. 예. 외곽에는 10번 대승호가 되겠습니다. 인기만은 안 잡힐 텐데 지난번에 인기 1위였어요. 인기 1위였고 주행검사 받고서 바로 이제 실전을 대비해서 뛰었는데 이번 지난번 경기 때 이제 3번 게이트에서 말몰이를 제대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진입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어요. 아예 한번 덤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으로 봐서는 절대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기록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데뷔전에 인기 1위였어요. 맞아요. 왜 인기 1위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또 후진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안 팔릴 마필인데 저는 10번 대승호를 세게 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정원 위원한테 바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제주 첫 번째 경주를 제가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마지막 경주에 이제 메인을 들어가서 제가 뭐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죠. 해품달을 놓고 또 성공을 했습니다. 빛의 산맥으로 아주 제대로 한번 메인 승부를 해드렸고 후반부 5경주, 6경주, 8경주를 아주 싹쓸이를 했어요. 제주도를요. 싹쓸이를 하면서 오히려 뭐 부산보다 제주가 더 좋은 그런 환수하고 성적이 나왔는데 뭐 부산이 좀 미흡하면 또 제주로 이렇게 보충을 해드리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똑같은 경마니까. 자, 오늘 2경주는 지금 전령미지의 신예들의 혼전입니다. 몇몇 인기마가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검증이 덜 돼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놓고 때릴 마필은 아리까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데뷔 전부터 줄곧 제가 지켜봤던 마필인데 아주 뭐 철저하게 걸음만 재놓고 있는 그런 가쿠신 마필이 제대로 하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일날 뭐 큰 문제만 없다면 뭐 체중이 갑자기 증가했다든지 뭐 어디가 좀 안 좋다든지 이런 문제점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정원이 봤을 때는 뭐 입상권 한 자리는 무난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10번 대승호를 잘 그 조합해서 제주 2경주 첫 번째 중계경주 메인 승부를 확실하게 좀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제주 경마에서는 모르는 정보 같은 경우들을 다 알려 드려요. 내용들을. 뭐 점핑 출전도 그냥 추천드리고 뭐 이런 후진이 바다 수영들 정보 별의별 걸 다 말씀드립니다. 어디서도 제주 경마에서 이런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을 제가 다 추천을 드린다는 점. 바다 수영은요. 네. 그 어디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던 이번 얘기예요. 주도, 바다 수영. 이번 주도 아, 그 사진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번 주도 바다 수영. 갖고 시간 있어요. 바다 수영.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감사합니다. 네. 있으니까 토요일 날 나올 것 같아. 내가 토요일 날. 네. 자. 모르는 정보는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죠. 방송도 마찬가지고 예상도 마찬가지고 적중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맞히는 거 적중 똑같이 해봐야 뭐합니까? 물론 맞히는 건 맞춰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맞히고 더 그렇죠.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남들이 못 맞히는 것까지. 자, 5경주 1300 국내산 4군 마필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1300인데 이정원이요. 자, 5경주가 이제 안말 경주고 이렇게 뭐 능력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좀 빠른 출전을 했네요. 3번 금빛올레 6월 2일날 제가 이제 이 금빛올레를 놓고서 이제 승부경주를 들어갔었는데 글쎄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어요. 맘만 먹고 밀었으면 그냥 선행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잡고서 선입으로 이제 따라갔습니다. 뭐 무리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타나보다 했더니 그냥 따라가면서 끝났어요. 앞에 이제 유성 히어로하고 스탠드 하이가 일찌감치 붙어가지고 그냥 두 마리가 그냥 배당을 내고 끝났는데 자 금빛 올레는 5월달 경주부터 분명히 걸음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을 한 마필이고 자 이번에도 라이징 파크 5군 마필하고 병합할 때도 역시 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300이고 안말 경주가 있고요. 뭐 말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출전을 강행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3번 금빛 올레를 한 번 더 밀겠습니다. 예. 저는 외곽에 있는 명댄서를 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중량은 늘었습니다. 질주 본능하고 뗐을 때보다도 2kg가 늘었는데 질주 본능은 그 당시에 어차피 안쪽 내측 선입을 전결한 거고 명댄서는 외곽 전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명댄서가 이겼습니다. 질주 본능을 그리고 편성으로 볼 때도 질주 본능은 타기디트나 크로스오버 필걸 이런 말들과 뛰었던 거고 명댄서는 그래도 인디밴드 프리실라 편성이 좀 센 놈들과 뛰었기 때문에 5착 승문에 걸려있는 마필을 10마리 뛰는데 6착으로 갖다 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게다가 또 성실이까지 태어났는데 성실한 말몰이를 해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10번 명댄서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예요. 네. 천메다고 한라마 3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정원이요. 네, 직전에 나름대로 이 강자 틈에서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외곽에 9번 새별의 꿈. 자, 쾌도 승자와 성산포. 일단 두 필이 셌어요. 성산포는 그 다음번 경주에 나와서 또 쌍승식
그로 들어왔던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5월달 경주에서 그 왼쪽 앞다리 저름으로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 공백이 생겼던 상황인데, 난 빠른 레이스를 좀 잘 따라가면서 격차를 마지막에 좀 더 꾸준하게 좁혀오는 그런 탄력을 보여줬고, 채찍 반응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상 출전에다가 뭐 조교는 가볍지만 나름대로 컨디션 자체는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뭐 쾌도 승자나 성산포가 없는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숨겨져 있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저는 지난번 두 번 경주에서 모두 5월 17일 경주 때는 좀 편성이 셌어요. 봄의 나라랑 뛰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이 말이 이제 무국광산이라는 마필이 출발할 때 고개가 좀 젖혀집니다. 계속 출발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걸 조정을 잘해서 뛰어야 되는데 5월 17일 날은 그거 때문에 졌어요. 착차가 없이. 근데 지난번 경주 때는 그걸 의도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인기 1위 마필인데 그런 걸 의도적으로 악용하면서 의도적으로 늦추진하면서 승부를 안 걸었던 마필. 그러니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었던 거죠. 인기마를 팔려놓고. 이번에는 웬만하면 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번 무국광산은.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6경주입니다. 거리 1500 국산 4군 모두 10필이 출전한 금요경마 하이라이트 이정원의 메인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경마에서도 부산 제주 메인을 아주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자, 부산 제주는 이정원이 탑인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적중 환수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정원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참 부담감도 있어요. 이걸 맞춰드려야 되고 좀 좋은 결과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믿고서 오셨는데 이 꽝이 나버리면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짜. 예. 근데도 어쨌든 요즘에는 이런 승부처들에서 좋은 적중이 나와주고 있고 또 제주도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자만 않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 지난주 아시겠지만 제주 메인에서 이정원의 관리마 해품달의 빛의 산맥 쌍승식 31.3배 주력 한방 때려드렸고 부산도 뭐 제가 아주 잔뜩 벼르고 있었던 천태봉을 놓고 또 메인 들어갔고요. 그 전주 또 히말라야 기상으로 메인 승부를 들어갔고 자, 이번 주는 오늘 제가 제주 2경주를 메인으로 준비를 했죠. 제주 중계 첫 경주, 2경주 그리고 금요 부산 준메인은 마지막 10경주 예, 준비를 했습니다. 준메인 10경주. 자, 이번 6경주 메인은 축이 없어요. 어떤 말을 놓고 때릴지 아리까리한 그런 혼전 편성입니다. 자, 배당판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맞추기만 하면은 돈이 되는 경주입니다. 배당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조교시에 계속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을 놓고 때려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놓고 때리는데 나머지 말들이 전부 아리까리하죠. 자, 여기서 이제 몇몇 팔리는 그런 인기마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이정원은 한마디로 인정 못한답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들을 싹 꺾고 변화가 확실히 온 그런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놈들을 가져가기도 좀 빡빡한데 그 대도 않는 말들 팔린다고 해가지고 괜히 겁먹고 데려갈 필요는 없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노림수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6경주 메인 승부는요 중배당을 기본으로 무조건 두 자릿수 배당을 기본으로 당일날 뭐 바람이 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두 자릿수 배당이 나와주는 그런 말들이니까 6경주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제대로 한번 상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화이팅 하겠고요. 팬 여러분들 또 이정원 많이 찾아주시면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 5경주죠? 네. 네, 거리 1000m하고 제주 3세 이상 핸디캡으로 12회 마필이 접전구도를 펼치는데요. 자, 이정원 위원.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기존에 좀 이제 뛰는 말은 이제 고들빼, 뭐 화을용사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만석군이 지난번 경주 인기 1위였고
또 선행까지도 이제 나갔었는데 깨졌단 말이에요. 백호부배가 그 당시 이제 그 13조 마필이었습니다. 이제 황태성 기수가 탔던 말. 근데 그게 그 전까지 인기마로 계속 팔리고 이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만석군에다가 이 백호부배를 붙여갖고 그냥 접배당 한 방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백호부배는 대가리를 들어왔는데 만석군이 깨졌어요. 근데 그때도 체중도 좀 많이 불어갖고 나왔고. 그래서 능력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컨디션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번 경주가 이제 기존에 뛰던 좀 강자들이 몇 두 있기는 한데 만석구는 뭐 아직 3세 마필이고 더 뛸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컨디션만 잘 맞춰서 나온다면 재도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5경주는요 제가 딱 출마표를 보는 순간 터졌어요. 이거는 그냥 터진 겁니다. 해도 안 되는 인기마가 지금 팔리고 있어요. 이번 경주는 게다가 마방 이제 같은 마방 같은 마주들 들어오면서 이게 완벽하게 엮여갖고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메인 승부로 안 가고 일반 경주로 풀어드립니다. 여기서 자 우선 이번 고들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건 인기마입니다. 제가 두 번을 다 추천을 했어요. 지난 5월 10일 경주와 5월 24일 경주를 추천했는데 왜냐면 열이 받아갖고 이빨을 갈면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면 5월 10일에 추천을 했는데 이게 용병신동을 보내주느라고 이 새끼가 거리를 재면서 딱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넌 죽었다 그러고 다음 경주에 이제 5월 24일날 강력하게 추천했는데 또 인기마라고 팔렸거든 이놈이. 전개도 좋게 갔어요. 선입을 탔는데 마지막에 매가리가 없이 마지막에 서홍대장한테 잡히더라고요. 그것도 자력으로 잡힌 거예요. 서홍대장한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이게 900이면 무조건 노리고 들어가야 될 그런 소지가 있지만 1000m거든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면 이번 고들빼는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을 제가 돈을 주고서 샀던 느낌 그대로 편의로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돈을 줘봐서 알아요. 이 고들빼한테 두 번을. 그 안 준 사람들이야 지금 인기마로 팔리면 얼씨구나 살 수 있습니다만 저는 두 번을 정확하게 주고서 이 말이 900m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마에 이것이 정석이라는 건 없죠. 그러다가도 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만 인기마에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마리 지난번 경주 때 승부를 안 걸은 놈은 3번 와을용사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안 갔습니다. 아예 이거는 제가 뭐 여기서 그 제 복귀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면 안 됩니다만 아예 철저하게 붙들고 안 갔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간파하셔서 잘 공략을 하시면은 고배당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언질 해드릴게요. 자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 거리 1400 혼합 3군 마필들 9두의 접전고등부 당근이 저놈은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하네요 이러는데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주고 보면 알아요. 경마를 함에 있어서 가장 몸에 와닿는 게 돈 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확하거든요. 그건 아주 물론 죽지 않고 매일 이기면서 그럼요. 기억력에 담아놓는 게 좋습니다만 이긴 거보다는 진 게 더 머릿속에 남죠. 뼈무치거든. 네. 자, 7경주 1400 혼합 3군 마필대 9대 접전군인데 자 이정훈 네 5번 대호장군이 일단 걸음이 살아났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멀티럭과 위닝 디자인2가 앞선에서 좀 무리한 경합을 하는 바람에 그 영향을 좀 받긴 받았어요. 네, 그 두 마리가 비비지만 않았다면 과연 대호장군이 마지막에 올라와서 대가리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말은 좋아졌습니다. 걸음은 살아났고 일단 이번 경주는 솔직히 멀티럭이나 위닝 디자인 2 것처럼 이제 능력이 좀 출중하고 빠른 마필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호장군이 얼마든지 선입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있었지만 걸음은 살아났고 이번에 조교도 잘 돼 있었고 오히려 편성은 이번 경주가 더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대호장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내가 머리로 인정하겠는데 김창옥이네요. 참 지난번에도 배당이 엄청 이게 나으니까 들어온 거 패자 봤거든 규준이가 안 팔렸으니까 패자입니단 말이지. 근데 이번엔 인기 1위가 될 텐데 과연 캄캄하네. 저는 오착승군에 걸려있는 마필 일본 우승 찬스가 여기서 물러나진 않겠다. 지금 3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마필인데 1번 게이트에 2점까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물러서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 네. 우승 찬스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육경주예요. 1110m고 제주 3세 이상 핸디캡으로 12회 마필이 접전구도를 펼치는 그런 경주인데요. 지난번 경주 때 이게 제주마 더비에 출전한 마필들이 몇 두가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좀 잘하면 되겠는데 우선 이정원년 역시 뭐 저 더비에서 이제 뛴 말들을 좀 전 좋게 봐요. 기존에 뭐 달오름이라든지 뭐 난드르, 한라명성 뭐 좀 센 말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제 7살짜리의 이제 그 마필들보다는 아직 뭐 이렇게 에너지가 싱싱한 3세 마필들이 낫다고 보는데 자 지난번 더비 우승 마필이죠. 10번 백호신천 부중도 많이 내려갔고 아직 뭐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마필인데다가 선행과 선입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번 백호신천이 더비 우승마의 그 위력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 당시 이제 같이 됐던 선정무한이 이번에는 안장이 후져졌어요. 네? 맞아요. 예. 아니 현준이에서 득수까지 갔다가 그것도 그런 기수들이 타고서 최선을 다해서 말머리를 해준 건데 이제 이번에 영수로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팬 여러분께 새벽행진. 새벽행진이 승부를 안 고른 바람에 얘들이 해먹을 수 있었다. 그 새벽행진이 지난주에 다가리 온 거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방송에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안 갔던 것까지 정확히 내용을 얘기하고 추천을 드려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부산 마필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취소를 시키지 않고 싱그러운 총 같은 경우잖아요. 대가리 왔죠. 우리 씨가 타지 말아야 되는데 탔다까지 얘기하면서 쌍승승이 머리가 왔어요. 그런 내용을 방송에서 설명해주는 방송은 없어요. 저희밖에, 전해전쟁밖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벽행진 안 갔다. 그러니까 산정무한이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안장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불안 요소가 다소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오히려 지난번에 입장 거부로 인해서 취소됐네. 선수 낙마로 취소된 한라명성이 66을 다는 이유는 있거든요. 핸디캡에 66을 왜 달아요? 66.5를 캐퍼들이 뭐 바보예요? 이만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얘는 있는데 가고 안 가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문제죠. 그다음에 달오름 안 갈 것 같은데 계속 가는 놈이 있어요. 심우상하고 다른 놈, 달오름 이런 놈들은 센 놈이에요. 갖다 얹어도 줄수록 이번에 안 가겠지 안 가겠지 하면 계속 오는 놈들. 안 갔잖아요. 저번에 심우상 근데.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환장한다니까요. 이런 놈들을 주시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옛날에 산정무한 형이 제주도에서 센 말이라고 그때 그러지 않았었어요? 산정무한 세긴 센데 안장 자체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장 자체가 이번에 좀 의지가 영수로 바뀌었다는 거는 뭐 무대보도 아니고 그러면 뭐 쏴먹을 말도 아닌데 영수를 왜 태우냐고 쏴먹는 것만 몰라도 그러니까 뒷박을 맞을까봐 또 자, 팔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상금 마필들 9대 접전구인데 이건 제가 당근어찬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예요. 이정원이요. 일단은 뭐 마방 이적이 참 잦은 마필이네요. 데뷔 초에는 8조 마방에 있다가 30조로 옮겼다가 이번에 또 19조로 갔어요. 4번 매직댄서 그러면서 또 3월달 뛰고 나서 이제 이 중간에 지금 공백이 생겼는데 뭐 공백은 생겼어도 뭐 그 능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새벽 조교시에 보니까 뭐 라온까르떼 특히나 또 인디밴드 같은 군 마필인데 아주 뭐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매직댄서는 전혀 지금 이 컨디션에 문제가 없습니다. 걸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4번 매직댄서는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쉽게 보이는 경주일수록 함정이 많고 또 배당이 적을 경주일수록 노리고 들어가면 먹을 게 많다.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서 8경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보이지만 결코 쉽게 끝날 경주가 아니고 숨어져 있으면서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놈 그리고 팔리지만 힘든 놈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서 8경주로 먹을 게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참들 해주시면 승리로 보답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8경주예요. 거리 1200 가나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구로인데 이건 당근호 천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이요. 네. 자, 5번 매력적이니 지난번 경주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월달 경주, 5월달 경주까지 계속 좀 밋밋한 걸음을 보여주다가 뭐 지난번에 좀 얘기도 많이 나왔던 마필인데 굉장히 레이스가 빨랐어요. 이 경주가 레이스 굉장히 일각천금이 휴양 갔다 오자마자 선행을 나가가지고 내뺐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레이스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앞서님 뭐 죽은 것도 있긴 있는데 자 거기서 매력적인은 마지막에 이 날라온 걸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연치 않게 한번 뛴 게 아니고 말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걸음을 뽑아낼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착 승급에 걸려 있는데 일단 뭐 조교도 강하게 자려놨고 살아난 말을 갖다가 또 누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매력적인 연투를 기대해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매력적인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추천을 드려서 적중을 한 경주입니다. 매력적인 푸른 기세 무국광산까지 해서 딱 세 마리 추천해갖고 복승, 쌍승, 삼복승식까지 싸그리 다 접수를 했던 그런 경주예요. 그리고 쌍승식은 제가 이 터지면 무조건 매력적이니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쌍승식까지 노리신 분들은 160배 배당을 적중을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김한철 마방, 화경남 기수 승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예, 좀 지난번에도 승부지를 좀 뒤늦게 좀 접수를 해서 때려놓은 건데 이번에 과연 승부를 걸지 안 걸지를 현장에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고 또 역시 작업을 해놓은 마필 한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그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밖에 나가서 한 걸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모릅니다 작업을. 그래서 이번 팔 경주는 예, 오가 또 간다 안 간다 내용을 제가 접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예, 이건 제가 지금 게시판에도 그대로 파일이 남아있습니다. 매력적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천을 드렸는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파악해서 의미있게끔 노려보자고요. 한번 팔경주 아이씨 작업을 밖에서 지금 안에서 하겠어요. 서울이나 부산은 안에서 하지 뭐 밖에 못 데리고 가서 하는데 뭘 그러니까, 예. 자 제주 팔경주는 당근 허찬진의 메인 승부연주니까 이용해주시고 구경주 거리 1200, 호라비군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대거 같이 많이 출전하고 있죠? 네. 네. 이정원님. 글쎄요, 이제 11조 마필인데, 아까 제가 그 대호장군 추천드렸잖아요. 이번에 이게 뉴트런 샌더스도 또 인기 1위가 나올 거예요. 57 달았어도. 저는 둘 다 전력 승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뉴트런 샌더스가 지난번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상대들이고 또 동거리 1200에 뭐 컨디션 자체는 뭐 하자가 없기 때문에 3번 뉴트런 샌더스를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아까 내가 그거는 김창욱 같은 마방인데 그거는 규준이가 탔고 이거는 우레시가 탔잖아요. 아니 같은 또 마주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우레시는 일본에 보고 잡으라 그러지 않을 거 아니냐고. 내가 볼 때 규준이는 잡으라 그러면 잡으러 들 거고 아니 뭐 워낙 비상한 머리들을 가지고들 계시니까 뉴트런 샌더스는 뭐 지난번 뛰었던 걸음이 자력이니까 네.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 남아있을 거고 과연 이번 경주에 이제 애프터시티하고 롱웨이 베이비가 어떻게 경주 운영을 하느냐. 지난번에는 애프터시티가 선행을 나가고 롱웨이 베이비가 외곽 선입을 타면서 이제 무너졌고 애프터시티도 못 버텼는데 이번에도 뭐 조건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터질 수가 있겠다. 그렇죠. 예. 고민을 좀 쫙 해봤는데 요거는 오픈을 해드리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터지는 말. 물론 요게 들어와주면야 팬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되겠고 저도 좀 잘한 일이 되겠습니다. 항상 요런 경주에서 칼로 갈아놓는 놈. 칼로 갈아놓는 놈. 칼마. 칼마. 자 지금 보세요. 1800 12월달 2월달에 1800 그 다음에 1400, 1400 두 번을 뛰었는데 이 지난번 경주가 저한테 딱 걸려있는 거예요. 후지를 태어났는데 완벽하게 아주 붙들어 넣더라고 그냥. 후지 탔으면 밀어서 뻑이라도 때려놔야 되는데 이 칼마가 느린 말이 아니거든요. 앞에 붙이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 후지를 태워서 전형적으로 뒤쪽으로 가서 아주 그냥 작업을 해놨는데 이거 후지까지 타고 바닥 쳐놨으니 이거 동영이 탄다고 움직이긴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예? 근데 이게 지금 5차 승부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거리도 1200이고 딱 그냥 갔다가 기습을 때리든지 쏠만한 경주에 이게 딱 보니까 칼마가. 그래서 예전 칼마 같은 경우는 뭐
대가리지 뭐 네? 여기서 예전 갈만하면 대가리. 대가리 아니야 진짜 대가리죠 그럼 그잖아. 쌍대가리 그리고 이 공백이 위에 나오거나 이 동영이가 안 타든 말들 탈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칼마 이거 칼 맞습니다 잘못하면은 이번 경기에 아니 이게 마방을 근데 이게 자주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칼 맞는다고 여기서 큰일 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배당마를 또 한 마리 얘기해 드릴게요 안쪽에 리브러브 이거는 제가 월요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3월 1일 날 홀리캡틴하고 뛰면서 물론 혼합 상군에서 대가리 치고 승군 한 마필이에요 근데 승군 두 번 경주인데 야 지난번에는 완전히 개바닥이죠 완전히 붙들고 늘어지는데 마지막에 날라갔던 권이 또 걸렸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1200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1번 게이트에서 곱게 오다가 그럼요. 앞에 말들 뻗어버리면은 물론 지난주 같은 주로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제 비가 와서 함수율을 먹으면 줄어올 거예요. 근데 당일날 주로 진법을 풀이해봐야 되겠죠. 1, 2경주에. 하지만 배당의 가치들은 있다라는 점을 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경주 1600 국내산 2군 핸디캡 12회 접전구도고 이거는 이정원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죠? 예, 부산 예. 우선 준메인 승부경주에 대해서 한마디를 출사표를 던지죠 예, 뭐 좀 마지막 승부가 좀 잘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승부경주로 선정을 했던 경주들이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제가 항상 금요경마는 그 핸디캡 경주를 제가 한 경주 승부를 꼭 들어가요 왜냐하면 미리 이제 분석을 다 해놓고 주중에 준비를 이제 끝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훈련 그 상태라든지 뭐 다른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승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 지금 정보를 들은 게 없어요. 예, 정보를 들은 게 없고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마필인데 그동안 정말 그 음료수 이름처럼 그 2%가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이 됐어요. 아,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어요. 예, 몸이 근질근질해서라도 이제는 예, 못 참을 겁니다. 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이번에는 승부하는 그런 마필인데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그런 마필이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확인을 들어가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도와드릴 말은 지난달 상금이 7억이 넘었어요. 김영관 마방에. 네? 말도 못했죠. 이거는 뭐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점점 갈수록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게 용두성도 먹었잖아요. 또 10번 프레지던트를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추천했는데 걸음이 뽀롱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뽀롱 나는 말을 뭐 숨길 수도 없는 거고 데리고 가야죠. 이미 예, 지난번에 추천을 해서 걸음이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거리 줄었고 1600이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10번 프레지던트 임성실의 성실한 말머리를 원하는 바예요. 임성실이가 뭐 지난주 아주 19조 마방에서 먹을 거 많이 먹었잖아 다 샌드킥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19조 말 타면 100%예요 복승률이 아니고 승률이 100%예요 용도선까지 해가지고 예. 뭐 아주 상금을 벌떼로 벌 왜냐면 예전에 임성실이가 19조 마방 김영관 마방에서 시키는 대로 해갖고 기승법 부적절을 몇 번 당했던 기수거든 그래서 그거를 또 알고 있는지 김영관 조교사가 팀장이 예, 감독이 그래서 그걸 다 보상을 해주느라고 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또 금만이가 갔잖아요 3개월을 갔죠. 샌드킥으로 그러니까 박금만 선수도 이제 다시 오면은 아마 19조 마방에서 상금벌이에 해주려고 태울 때 우리는 같이 동참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또 자 이렇게 풀어드렸고 금요경마 제가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생생한 제주 부산 이런 내용들을 저희 전해전생에서는 팬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어요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팬 여러분들께 그만큼 모르는 정보를 더욱더 진솔하게 전해드린다는 점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어떤 또 친분 있는 분이 전화와서 넌 너무 방송 중에 너 혼자 잘난 척한다 이러는데 저도 아는 분 아니에요? 네? 저도 아는 모르는 분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를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받아주지 마시고 좋은 정보를 전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토요일 또 김명구 위원 프로 김명구 옹과 같이 서울 경마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